안녕하세요. 저는 팀으로는 허우룩, 개인으로는 한용이라고 활동하고 있는 한용이라고 합니다. Let's go! 아, 떤다. 제가 성격 자체가 원래 좀 틀에 박힌 걸 많이 싫어하는 성격이라 제가 하면 뭔가 또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메탈리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희 밴드 자랑해달라고요? 연관성이 있네요. 저희 밴드는 5인조 밴드인데요. 제가 어쿠스틱 기타랑 보컬을 맡고 있고 이제 일렉 기타, 이준희, 베이스, 이찬혁, 드럼의 최원진, 피아노의 정예진 이렇게 다섯 명이 이룬 밴드고요. 허우룩이라고 하거든요. 허우룩의 뜻은 순 우리말인데 마음이 허하고 공허한 마음이라는 그런 상태, 그런 순 우리말인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음악으로 달래줘보자 한 의미로 만들어진 허우룩이란 제가 생각했거든요, 이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수를 자기 개발 목적으로 하면서 악기도 잡게 됐고 그래서 작곡을 하게 됐고 그리고 노래 실력도 되게 많이 늘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같은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니까 일단 제 자신감부터가 좀 달랐어요. 1학년 때는 제가 아 내가 아직 진짜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2년이 지나고 2학년으로 복학을 하니까 그때 되게 자신감이 달라서 되게 가서 열심히 노래하고 이것저것 막 많이 제 자작곡도 수업시간에 들려주고 하다 보니까 감사한 친구들이 저를 섭외했죠. 수상 경력 막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2017년에는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연히 본 작은 대회에 그냥 생각 없이 고3 때 그냥 나갔다가 한판 붙자고였나? 그 대회에서 동상을 탔고 그리고 이제 또 작년에 어떤 우리 밴드 팀원들이랑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2021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에서 MBC에서 아 이렇게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르자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 아 이제 영업 시간인가요? 이제 그 허우룩이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앨범은 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 이제 6월 30일에 헌터라는 앨범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개인 앨범은 일렁이라는 제목으로 7월 26일에 발매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팀으로 나온 헌터는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남성이 어떤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그런 내용을 재치 있게 풀어낸 명작이고요. 그리고 7월 26일에 나온 일렁은 이제 제 전 애인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데 이제 항상 당연히 내 품 안에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 품에 안겨있는 걸 보고 쓴 찌질한 미련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가장 작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노래를 하는 사람이 그 곡의 내용을 대중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가사를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되게 감사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지인분들의 소개로 그 경기도 안성에서 공연도 한 두 번 해보고 홍대에서도 공연장에서 막 불러주셔서 몇 번 이제 제 꿈이 그거였거든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노래로 돈 벌기였는데 작지만 이게 어느 정도 돈도 받아보고 어디서 상금도 타보고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홍대에서 공연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한테 시간을 주고 이때 공연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한 6곡 정도를 이제 쭉 처음 보는 관객들 앞에서 불러봤는데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그 무대가 끝나고 이제 커튼이 내려가고 내려가는 계단에서 친구랑 같이 아 진짜 다시 하고 싶다 하면서 그날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음악을 시작했구나. 진짜 행복하다. 근데 그 공연 때 연락이 제일 많이 왔어요. 팔로우랑. 가능하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긴 해요. 일단 저는 이제 대학교는 현역에 입학을 했지만 반수를 해서 이제 입시를 다시 선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제가 가장 후회되는 점은 진짜 입시만 연습한 게 제일 후회되거든요. 근데 좀 그때 작은 대회들이나 그런 거라도 좀 시도해보면서 그래서 시도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안 되더라도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시도해보면서 입시를 준비해볼 걸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활동은 뭐 그냥 진짜 어려워도 되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도전해보는 건 미칠 게 없다. 예. 그렇다. 예. 솔직히 저는 제가 음악을 시작할 줄 몰랐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꿈이 체육교사였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우연히 기타 수업을 한 2회 정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는 속도가 좀 빨랐었어요. 제가 기타가 재밌어서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때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교회를 이제 떠나시면서, 아, 용희야, 너는 뭔가 음악에 살짝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작곡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떠나셔서, 괜히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내가 기타를 좀 치나? 그래서 혼자 기타를 집에서 똥땅 거리면서 진짜 쉬운 코드들로 곡을 2개 정도 썼었거든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곡을 쓰고 이제 기타를 까먹고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체육교사로 계속 꿈을 갖고 살다가, 우연히 밴드부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친구한테 자작곡을 들려주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 노래를 듣더니, 너 좀 목소리도 좋고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밴드부 보컬로 한번 들어올래? 라고 해서 진짜 우연한 계기로 밴드부, 고등학교 밴드부에 들어가게 됐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게 너무 재밌고, 제가 항상 막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 되게 신나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점점 진지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팀으로 낸 헌터라는 곡은 되게 신나는 곡이고, 신나고 재밌는 곡이고, 개인 앨범으로 낸 일렁이라는 곡은 되게 인디 음악 감성의 잔잔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를 열심히 도전해보면서 아직 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반 전쯤에 제가 태어나서 가장 힘들었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되게 안 좋은 일도 겹쳤었고, 그리고 뭐 그때쯤에 이제 음원 일도 하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 간의 의견도 막 조율이 안 됐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연락 돌리고 하면서, 거기다가 너무 바쁜데 안 좋은 일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 진짜 감사한 사람들이 저한테 힘을 많이 줘서 제가 다시 일어났죠. 이제 누가 곡을 써오라고 했거나 아니면 곡을 한번 써볼까 해서 쓰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어떤 한 가지 임팩트 있는 일을 겪고 나면 곡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일주일 동안 곡을 세 곡을 썼어요. 그냥 너무 이제 감정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우울한 곡이 세 개가 나와버려가지고 그때 진짜 열심히 곡 썼죠.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군대에 갔다 와서 어쿠스틱 앨범을 내려고 하거든요. 한 네 곡, 다섯 곡 정도. 그래서 좀 위로에 관련된 가사 내용들을 이제 다섯 곡 정도를 담아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저에게 음악이란 모세혈관?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린 헤어질 수 없다. 네. Music is my life. 오! 못하겠고! 예, 네. 어우, 부끄럽네. 가까운 꿈 중에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가깝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단독 콘서트 한번 해보는 거요. 만석으로. 백석이라도 좋으니까, 저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있는 저만의 공연을 한번 해보는 게 가까운 꿈이고, 먼 꿈은 진짜 그냥, 이건 음악과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임종 직전에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인생 진짜 잘 살았다, 진짜 후회 없다 하는 인생 사는 게 먼 꿈입니다. 제 이름 한용희. 이제 용희의 한자가 얼굴 용의 빛날 희거든요. 이제 이름 그대로 제 얼굴을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이! 미치겠고! 맞아, 그래, 알았어.